할렐루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주시고 귀한 날씨를 주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2018년 이제 마지막 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여섯 번째 시간으로 은혜와 진리신 독생자 성탄 메시지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소 때와 좀 분위기가 틀리죠. 예쁜 추리도 장식이 되어 있고 이제 이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음 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은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가지고 은혜와 진리신 독생자를 가지고 성탄 메시지와 같이 이렇게 겸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성육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이제 오늘은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 연말이 되면은 이 연말의 분위기는 각종 그 이렇게 추리와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라이시 장식이 되고 캐롤이 울려퍼지고 그다음에 산타클로스와 선물이 상가에 진열이 되기 시작하고 막 이런 모습이 우리 대개 이렇게 일반적으로 느끼는 크리스마스의 모습이죠. 하지만요, 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우리한테 전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이 공간복음에는 동방박사 얘기가 나오고 또 동방박사가 드렸던 예물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마리아와 요셉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끝 예수님의 탄생지에 활동했던 천사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여러 가지 징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몇몇 사람들의 얘기가 기록이 되어지죠. 다시 말해서 그 시대에 이 땅에 포커스를 맞춰서 메시아의 오실 때의 이 땅의 상황을 전하는 데 공관복음은 주력하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은 그런 내용과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예 그런 묘사 자체가 아예 한 구절도 한마디도 사도 요한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구유에 놓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은 이런 묘사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성탄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째, 자,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성탄이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바로 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당시 유대 사회의 분위기와 현상에 관해서 사도 요한은 일체 언급하지 않고 오직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과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의 존재와 근본을 밝히는데 태초라는 영적 세계의 시간으로까지 올라가서 영으로 예수의 근본과 탄생시까지의 그 존재를 추적해서 공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님을 전가하는 방식에 관해서 강한 충격을 받고 해마다 이 크리스마스지를 전할 때는 사도 요한식의 성탄 메시지를 전해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크리스마스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간 사람이에요.
84년 12월 25일 날 아침에 어린아이들의 그 새벽 그 시골에, 저는 완전히 시골 산골인데, 어린아이들의 그 시골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새벽성 소리를 듣고, 그날 아침엔 낮에 이 뭔가가 가슴을 툭툭툭 두들기면서 도무지 교회를 가지 않고서는, 도무지 교회를 찾아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와서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가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 날의 이날의 의미는 저는 다른 사람과 같이,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남다르게 제 가슴속에 울리고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 메시지에 저는 공간복음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 사도 요한의 방식을 취해가지고 마리아 얘기니 천사 얘기니 동방박사 얘기니 그 다음에 헤롯 이야기 이런 얘기 일체 하지 않고,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해서만 집중적으로 전해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가끔씩 인터넷이나 여러 메시지를 바라보니까 이 예수님의 성탄에 관한 메시지에 관해서 일반적인 메시지는 거의 다 99%가 공간복음이 지향하는 식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떤 모 방송국에 어떤 중견 목회자가 불과 지난주에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본문은 역시 공간복음이었고 설교 제목은 동방박사가 전하는 성탄이었습니다. 또 동방박사가 설교 주제로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왜 사도 요한식의 크리스마스 성탄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왜 이렇게 많이 없을까, 그렇게 가슴을 두드리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 공간복음식에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예수님은 아기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마리아의 품에 안겨져 있는 아기 예수로 묘사가 되어지고, 거지 외에 이 조연 중에 조연들이 주연으로 둔갑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그 진짜 메시지를 우리는 듣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도 믿지 않는 동방박사의 점성술 얘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상으로 둔갑되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왕자리를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는 헤롯 대왕 얘기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하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 얘기도, 그것도 어디까지나 조연이지 주연은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알아야 될 이 듣고 알아야 되고 영접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탄생이 돼야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그의 탄생으로, 자, 그의 탄생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신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신 것이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어떤 공간복음처럼 구유에 누이고 강보에 쌓인 예수가 아니라,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핵심이고 이게 주인공이고 이게 핵심이에요. 동방박사나 마리아나 그런 것들이 메시지의 핵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 이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의 쉐키나, 그러니까 쉐키나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자 헬라 독사는 화려한 빛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개네 opinion 이런 개네라는 그런 뜻도 이 단어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영광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인데 그 이 영광이 빛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빛은 이 영광의 본체로부터 어떤 것이 비춰져 나왔을 때 빛으로 비춰져 나왔을 때 우리는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보고 영광의 본체를 알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영광 자신입니다. 영광의 본체예요. 영광을 상징하는 분도 아니고 영광을 나타내는 분도 아니고 영광 그 자체고 영광의 본체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God's glory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the radiance over God's glory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비추는 그 광채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 빛을 비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직접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영광의 본체가 바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지만 그 이 세상에 오신 그분도 우리 마음속에 비쳐야만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부터 빛이 이 세상에 비치었으나 어둠과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영광이 오신 것인데 그 이 세상에 오신 영광이 각인의 마음속에 비춰졌으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였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광의 광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light of the gospel of the glory of the Christ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광을 상징하는 영광이 아니라 영광의 본체가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 영광은 또 어떤 영광이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자, 우리가 이 독생자란 말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읽게 되는데 이 다른 부분에서는 이 독생자란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이 독생자란 말은 헬라어로 모노게누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모노게누스란 말은 모노라는 말과 기노마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말인데 우리가 모노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혼자서 하는 이 드라마를 모노 드라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모노라는 말은 하나, 유일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말은 뭐뭇이 되다. 뭐뭇이 되어지다, 뭐뭇이 존재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독생자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분이란 뜻으로 구약 성경에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 모노게누스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여호와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분이란 뜻이 바로 이 독생자란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본체로 세상에 비치신 본체의 영광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쉽게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은 그 자체가 본체, 영광의 본체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또한 아버지의 영광을 이 세상에 비춰주러 오신 바로 영광의 본체예요. 이건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시면서 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표현하심으로써 하늘의 아버지를 이 세상에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이 세상에 드러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아버지보다 못하거나 덜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와 그분을 존재를 드러내는 것과 같이 그분이 영광의 본체시고 그분이 영광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본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보여지는 분으로서 자신을 자처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인데, 이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걸, 아버지의 영광을 이 세상에 알려주고 나타내 주시러 오신 그런 의미로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이해가 쉽지는 않죠. 자, 문제는 사도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하시는 의미를 바로 이런 의미로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공공망에서는 정말로 이 마리아의 품에 안겨진 아기, 동방박사가 탄생을 촉구해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아기 예수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완전히 그 다른 군대들에게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핵심을 영으로 깨뜨려보고 그것을 우리한테 성탄의 의미로 사도 요한은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제발 우리 크리스마스 때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 흥분하지 맙시다. 그게 우리 크리스마스에 지금 보여진 현상입니다. 사도 요한은 일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화, 어떤 인간적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탄생하신 그분이 누구며 그분의 존재와 근본,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얘기를 우리 속에 크리스마스 성탄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 얘기가 왜 필요해요? 마리아 얘기가 왜 필요해요? 물론 그 시대의 배경을 아는 데는 필요하지만 그것들이 내 영혼을 살려줍니까? 그것들이 내 영혼을 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사도 요한식의 메시지가 필요한 세대예요. 사도 요한식의 군대들에게 다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가 통째로 우리 가슴속에 통째로 들어오게 만드는 이러한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특히 성탄절 메시지는 그것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자, 1년 내내 교회 다니지 않고 1년 내내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살다가 유일하게 1년에 한두 번 교회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날이 이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날에 교회에 가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의 중요성을 누구도 못지않게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다른 쓸데없는 얘기 할 시간이 없습니다. 단 1분, 단 1초를 얘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그 심령 속에 탄생시킬 때 그에게 진정한 성탄이 되는 것이지, 줄이 달고 산타클로스를 얘기 백날 해봐야 그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지 아니한다면 그는 성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시작부터 근본부터 그분이 누구며 그분의 존재가 누구며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전부를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에 다 영적으로 다 파악하고 인식하고 읽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감입니다. 이게 영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계시의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영을 받아서 그분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영으로 깨달은 상태에서 이 요한복음을 우리한테 기록해서 우리한테 성탄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눈으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이시다. 자,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을 쓰는데, 자, 이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 전체, 다시 말해서 전 인류가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상태,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인류를 장차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가 구약 성경의 메시지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 은혜라는 말은 구약 성경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 전체를 은혜라는 이 두 글자로 우리 속에 해결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인류가 처한 죄와 사망의 이 문제를 메시아가 나타나서 피 흘려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문제의 해결책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의 해결책이고 해결사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실 메시아, 바로 이 은혜라는 두 글자로 구약 성경 전체를 해결해버리고 이루어버리는 이 역사가 바로 은혜예요. 설명 방식이 좀 독특하죠? 다른 군더더기를 필요치 않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죄의 대체에 율법이라는 죄의 대체 가둔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대체에서 완벽하게 해방시킨 그 상태를 우리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은혜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그분. 이 세상에 메시아로 와서 인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분. 그분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두 글자로 구약 성경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문제가. 그래서 이 은혜라는 이 두 글자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단지 이 두 글자를 구약 성경이 전부 다 총정리를 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 은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진리. 자,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야 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자, 이것은 이 은혜의 길이 구약 성경 때만 해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많은 이방인들도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나 해당되는 얘기다라고 믿어왔는데, 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한되지 않고 전 인류의 유일한 길이 되고 덩분이 되고 자유함을 가지다지고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이루어진 이 은혜가 전 인류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성인도, 어떤 존재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어떤 분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전 인류가 이 길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데 이 유일한 길이 되는 그분이 바로 진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성탄하신 이 예수님을 보고 전 인류의 죄와 사명을 해결하고 전 인류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오직 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성탄 메시지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성탄 메시지예요.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은혜가 될 수 없고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음을
전 세계 만방에게, 전 인류에게, 유대인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전 인류에게 전하는 성탄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동광박사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 그런 얘기가 왜 성탄 메시지에 들어가야 돼요? 바로 이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이 성탄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하러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러 이 세상에 오셨으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둠은 깨닫지 못했고 세상은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은 영접지 아니하였다. 왜? 사도 요한 처럼 열린 영으로 열려진 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너의 영을 열어라. 너의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열린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얘기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당신의 눈에 보이게 될 것이다. 그분은 바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길과 진리가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성탄이다. 이게 요한이 전하는 성탄 메시지예요. 제가 비판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성탄 메시지 전하는 거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사도 요한으로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 성탄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가 있는가 보십시오. 전부 다 동방박사 얘기하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으로 본문을 삼아서 예수님의 주변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은 깊이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 빼버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요한복음 1장에 그런 얘기 일체 없습니다. 아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거 다 소용이 없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은혜가 되려면 우리가 그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은혜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분을 반드시 육신으로 와야만 됩니다. 반드시 육신으로 오셔서 피 흘리셔서 적값을 지불해야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말씀이 육신인데 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는 죽으려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이 예약된 죽어야만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에게 성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되어주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거기에 희희낙낙이 나올 수 있습니까? 크리스마스에 기분이 들떠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아기로 탄생될 때부터 이미 죽으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되어주기 위하여서요. 그게 그분이 이 세상에 탄생의 의미입니다. 참으로 눈물겨운 일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이 그 가슴 속에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잉태될 때 하, 그렇구나. 이분이 피 흘려 죽으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이것이 내 삶의 참진리가 되고 전 인류의 참진리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그거 해주시려고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구나. 이렇게 막 가슴 속에 막 그 복음이 막 깨달아져서 용서심 친다면 사도 요한처럼 그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태초까지 올라가서 바로 그분이 어떤 존재이면 누구며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서 우리 속에 감동하고 용서심 칠 때 이 크리스마스가 눈물을 겹지 않겠습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감동이 되고 정말 충격이 되고 정말로 이 시간이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깨달아질 때, 그렇게 그 예수님이 우리 가슴 속에 영수선 치고 감동될 때,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에게 감사를 배우고 나는 그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는 그분이 우리 가슴 속에 이렇게 탄생이 되고 잉태가 되어야 크리스마스예요. 그냥 흥분되고 선물이나 주고 그게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되면 제사함과 구원의 진리가 전 인류의 길이 됨을 이르러 오신 것이 성탄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의 탄생으로 이것까지도 영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은혜의 주님을 우리에게 성탄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 1장 14절 이 단 한 구절로 하나님의 영혼의 세월까지 꺼집고 올라가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의 성탄의 이유를 우리한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받으시고 정말로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여서 후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용서심 침으로 이제는 이 사실을 전 세계 방방곡곡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성령의 시각으로 보게 하셔서 결국에는 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심령 속에 탄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곳에 담겨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로 이 메시지를 가슴속에 받고 2018년 이 크리스마스는 이 메시지로 가슴속에 적셔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로 예수님의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전 인류가 죄와 사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이방인은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세상에 낳고 세상에 살다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들의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바로 내가 지은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창세 이전부터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창세 이전부터 예정되어져서 이 땅에 오기로 한 전 인류의 은혜요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땅에 탄생하셔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정말로 우리 심령 속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탄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미아리 쳐져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이 사실을 전 인류에게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